네,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여기는 대전의 유천동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 제 제자인데요. 저랑 저에게 수업을 받는 제자가 점핑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지도하려고 왔습니다. 겸사겸사 소개도 해줄 겸요. 유천동의 요즘 대세 점핑 다이어트 일단 한번 뛰어봐. 이렇게 멋진 간판이 있고요. 1층 카페의 2층에 이렇게 건물에 점핑 24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점핑 뛰어 점핑 들어가 봅니다. 허블라이프의 24랑 연관이 돼서는지 점핑 2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는 줄 알고. 네. 아, 여기가 점핑 24네요. 네네. 살도 빼고 예뻐지는 도전 다이어트 우선 지금 행사 중인가 봐요? 네, 다이어트 대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등한테 현금 30만 원 드립니다. 남자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박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 여기 이렇게 돼 있군요. 한번 쭉 구경을 해볼게요. 이게 바처럼 돼 있네. 여기에 네네. 이제 허벌라이프의 건강 네네. 기능식품을 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번에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 저희가 네. 이벤트로 했던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씩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바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허벌라이프의 그 다이어트에 좋다는 네. 건강식품들이 다 있네요. 여기 네. 개인 맞춤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 개인적으로 필요한 또 영양소는 따로 구매해서 또 드시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렇게 따로 또 주문하는데 뭐 샘플들이 이렇게 네네. 있고 이게 그 유명한 점핑. 네, TV에서도 방영 많이 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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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관절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라 저희는 뭐 미취학 아동들부터 70대까지. 70대까지? 네, 네, 네. 아니 70대 분들이 이렇게 뛰면 무릎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맨바닥에 뛰었을 때는 관절이 어때요? 바닥에 탁탁 부딪히니까 더 힘들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 완충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의 무릎을 굽히고 하시면 관절이나 무릎에 무리 없이. 아, 무리 없이? 예.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좀, 저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해볼까요? 네. 이 앞에서 저를 좀 네. 가르쳐 주세요. 네.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 네, 신발 벗고 한번 올라가주세요. 네, 고객님들은 운동하시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 입고 하죠? 네, 입고 하셔도 자, 됩니다. 네. 무릎을 굽히고. 다리는 최대한 이제 앞에 동작 보고 따라 하시는데요. 네.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하시는 것도 있고, 좁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네. 네. 다, 무릎을 쭉 펴는 것보다 한 15도 정도 굽히시고, 살짝살짝 너무 높이 말고, 네, 그 정도로 따라 하시면 처음부터 물이 안 가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균형 잡을 때는 최대한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네, 뒤꿈치로 하시면 아 뒤꿈치? 네 운동 효과가 어디요? 운동 효과가 더 크죠. 아 뒤꿈치도? 네네네 그러네? 네네 높기도 합니까? 네 등대고 30분에 5,000칼로리 충족하기 때문에 응압되면서 네네 저기 이거 보면 하나 이런 것도 하나요? 네 스트레스 풀리는데도 아까워요. 너무 잘하시네.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진짜요? 애들만 하는데 어른도 하네. 운동 타임이면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은데 지금 저희 운동 타임이 20분이거든요. 벌써 힘들어. 힘드네 이거. 네네. 벌써 힘들어 벌써. 네, 여러분들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는 다 가능합니다. 아 근력 운동. 네네네. 앞에 동작 보면 또 근력 운동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잠깐 했는데. 동시에 여러 회화보다 재밌겠어요? 네, 음악 빵빵하게 틀어주고 있고요. 저기 위에 보이는 게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불 끄고, 나이트클럽처럼. 네. 막 소리 지르고? 네네네. 이 영상 보면서? 네네. 영상에 누가 나와요? 저희가 컨텐츠를 사서 따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에 계신 강사님인데 네. 직접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네, 영상 보고 따라합니다. 아니, 저 하시면 되잖아.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이제 네. 각 그 사람별로 분석도 해주죠? 뭐 이렇게 네네. 체질 분석도 해주시고 네. 지금 저쪽에 보면 체지방 측정해서
최성 봉준석 지금 상담 중이시거든요. 네네. 네. 고등학교 네. 2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오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또 찜질하신 분. 가까이 가면 좀 그러니까. 네네. 찜질하신 분도 계시네. 네네. 오. 언니,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네. 운동 전후에 이렇게 딱 뭉쳐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운동 후에. 그렇지. 네. 이렇게 알배기거나 이런 것 없이. 풀어줘야지. 네. 반신욕 하는. 네, 네, 맞습니다. 반신욕 끼고 있고. 아, 잘 됐네요. 여기 옷 갈아입는 타이실. 네네, 타이실 있고. 야, 여기 글 써있는 게 끝내준다. 네. 야, 여기 한번 볼까요? 다이어트란 체중 감량이 아닌 사이즈 축소이다. 그러네.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볼륨이 나와야지 사이즈.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형은 다이어트다. 그러네. 살 찌는 건 한순간, 살 빠지는 건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 야, 요거 요거 마음에 든다. 먹을 때는 10,000원, 뺄 때는 100,000원. 야, 이거 뭐해? 다이어트 중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이런 게 또 어디서 이런 걸 영어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본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명언들. 네네.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성공은 시작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다.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점핑 24.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을 분석해서 식사기라든가 이런 분석, 네네. 건강식품까지 챙겨줄 수 있는 거. 여기 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올려면요. 네. 유천동 원평초등학교 앞에 D&D 커피숍 2층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락처를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여기 와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